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.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.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.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.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사진을 한번 먼저 보세요. 이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화이팅! 이러고 있죠. 그러면 누구에게 화이팅을 해준 걸까요? 이놈이 우파입니까? 좌파입니까? 좌파죠.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좌파. 한동훈 화이팅! 윤석열 부부와 단호히 결별해라. 우리 쪽으로 오세요. 안 그래도 갈 거야, 임마. 한동훈이는. 준비하고 있잖아, 이사할 준비.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요. 이제 한동훈이라는 놈은 자, 요즘에 왜 컨텐츠를 많이 다루느냐. 이놈은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, 대통령선거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우리 우파 진영이 완전히 괴멸이 될 풍전 등화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. 안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놈이 중앙지검 시절에 보수인사 수천 명을 소환해서 수백여 명을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보수로 스파이로 넘어와서 법무장관을 하면서 이놈이 한 게 뭐 있습니까? 아가리만 털고 지 잘난 맛에 살았지. 그러니까 이런 깜도 안 되는 범죄자라고 주장했던 한동훈이가 깜도 안 되는 범죄자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오늘 방송에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중범죄자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? 한동훈이 만나자 그러니까 야 조건부 조건부 야 너 이거 해와 이거 한번 만나줄게. 이런 지경에 빠져 있어요. 예. 빨리빨리 무 그냥 배드시 싹둑 쳐내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윤석열 대통령, 대통령실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. 이준석보다 더한 놈이기 때문에 요 놈을 내치지 않으면 보수가 완전히 끝장이 난다. 자, 여러분.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에 한동훈이 이 대통령실에 기어 들어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 것만 주장을 하니까 그게 다 조중동의 오도를 받고 출격을 했지만 싸대기 두 대 맞고 쫓겨났죠. 아무튼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공식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에게도 손을 벌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좌파 쓰레기들 이 보수의 우파에 기생하고 있는 20여 명의 기생충들을 지금 그 앞에서 대통령실을 마지막으로 협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마 창당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지지를 받던 안 받던 정의당이 언제 뭐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 그냥 의석수를 가지고 총선에서 사기쳐갖고 확보한 좌파 쓰레기들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당이 기생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정당을 만들 거지. 정의당처럼. 그래서 정치적인 역할,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. 정의당처럼. 아마 그 짓거리 할 수도 있어요. 이놈은요. 자, 그런데 지금 또 후속타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과 만나는데 또 이놈이 징징대고 스토킹 짓을 자꾸 하니까 아유 그럼 만나주자. 그런데 이놈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. 그거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여기 보십시오. 면담, 회동 이런 건데 면담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죠.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를 보십시오. 마치 한동훈을 취조하듯이 딱 연출된 모습이에요. 이 새끼가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. 네 마누라나 잘 건수할 것이지. 새끼야 남의 마누라까지 이 새끼야 시건망 떨고 자빠졌어.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 새끼야. 딱 이렇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너에 대한 이 새끼야 배려는 없어. 이거야.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. 일단 테이블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. 면담이나 회동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음식도 다가도 차려놓고 원탁 원형 테이블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. 지금 대통령실에서 푸대접을 하고 있다. 푸대접을 했다. 계획적이다 아니다 이런 말인데 나는 계획적이라고 봐요. 100% 계획이죠. 계획이 아니었다. 해주려고 했는데 도중에 한동훈이라는 놈이 싸가지가 없어갖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가 바뀌었다. 이랬다 하더라도 여기 보십시오. 대통령실 사진이에요.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이란 말이야. 요런 사진을 굳이 배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요 테이블을 보시면 찌따매. 어디 얘기해봐, 새끼야.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너에 대한 관용은 없어, 새끼야. 아가리 놀려봐. 어디 이렇게 당대표를 만들었더니 나를 공격해, 이 새끼가? 그러면 대통령실의 입장을 볼까요? 한동훈 이 대표에 대해서 후대접 한 거다.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래요? 이 테이블 얘기가 있는데 아쉽게도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원형 테이블이 없었다. 대화하는데 무슨 그깟 테이블 모양이 중요해. 여러분
의전이 되게 중요하죠.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실에서는 의도적이었어. 언론 플레이도 하겠죠. 아니 테이블 얘기가 있는데 아니 한동훈 따위 만나는데 무슨 원형 테이블이 필요해. 아 우린 원형 테이블 없어요. 그냥 씨야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. 물이나 먹고 꺼져. 테이블 모양이 뭐가 중요하냐? 중요하죠. 이게 다 의전인데.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 관계자 말대로 대통령실에 원형 테이블이 없습니까? 아니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거 매풀한다고 전 국민이 보는데 이 보도자료에 원형 테이블 있죠? 그리고 없으면 사오면 되지 그까짓 거. 돈 얼마 한다고. 당연히 있죠. 얼마 전에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자료죠. 사진이죠. 이재명 만났을 때 원형 테이블 있어. 의전이라는 게 이게 배우를 해주려면 그나마 뭐 범죄자지만 야당의 당대표고 국민들이 보니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잖아. 연출이라도. 이렇게 대통령실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. 배려를 해주는 거죠. 이게 다 의전이고 얘네도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회동을 하는 거예요. 이것뿐이냐. 외국 그 만찬 때 대통령실 다 있어요. 원탁 원형탁 있어. 심지어는 두 개나 있어. 여기도 있고. 야,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한동훈하고 함께 앉을 원형 테이블이 없다. 우리는 이거는 엿먹어라 이 새끼야 이거지.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정도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 아니겠습니까? 브리핑이고. 원형 테이블이 왜 없습니까? 있지. 없다면 사오면 되는 거고 그만큼 의도적이었고 이렇게 딱 마주 앉아서 너 죽을래? 아 그래 한번 놀려봐 이 새끼야. 이렇게 연출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어디서 포온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이에요. 아 의도적이죠. 이 원형 테이블 다 있지 왜 없어. 이거 다 있어. 그리고 이 의전을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라도 싫더라도 범죄자라도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 손가락질 갈 거 아닙니까? 이딴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야당 대표 불러놓고 자 의전도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여기 그 스님들 만나러 갔을 때 나란히 이렇게 앉아갖고 화기애애하게 다가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고 이거는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죠. 상대방에 대한 배우. 근데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. 마치 윤석열 검사가 취조하듯이 너희 새끼야 밖에서 아그리 그렇게 얘기해봐 이 새끼 앞에서 팔만 안 걷었지 한 대 칠 것처럼 이 새끼가 말이야 오냐오냐 했더니 너는 의전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 너 독대 좋아하니까 이 독대 스토커 새끼야 정진석 비서실장 저 옆에 앉아 옆에 앉아서 이 의자 한동훈이 변호인 노릇해 내가 검사 취조할 테니까 아, 이런 걸 연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단순 사진만 비교해봐도 배려라든지 의전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. 다 대통령실 사진이에요.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누가 이제 파파라치들이 찍어갖고 그냥 캡처해갖고 찍어갖고 악의적으로 올렸다. 그러면 또 많이 틀려지겠지만 이거는 대통령실이 찍어서 대통령실 배포한 겁니다. 그냥 막 올립니까? 랜덤으로? 아니잖아. 그래서 한동훈이 푸대접을 받았다.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게 여기 그 스님들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 왼쪽에 정호성이라는 놈이 있습니다.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당시 뭐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라는 이 정호성. 이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. 안종범 못지않게 박 대통령의 등 뒤에 비수를 때려받고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실의 귀염둥이가 돼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왼쪽에 좌장이 돼서 다니고 있다. 솔직히 이 정호성, 안종범, 최소원 씨 이거 비교해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진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진실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.